안녕하세요. 아빠가 들려주는 통계 김지영입니다. 오늘은 네트워크 메타 분석에 약간의 중요한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아주 큰건 아니고요. 약간 중요한 업데이트가 있었는데 과거가 어땠는지 먼저 봐야겠죠? 업데이트 전에 이렇게 생겼었어요. Frequentist Method for Network Meta Analysis라고 되어 있었고요. 데이터가 뭐 TE, SET, TREAT 1, 2, Study 그 아이디가 있죠. 이렇게 쭉 있으면 이거 가지고 플롯을 그려주고 플롯을 네 개를 그려줬습니다. 네트워크 오브 에비던스 이렇게 여러 가지 비교되는 거를 굵은 선으로 가는 선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 뭐 네트워크 메타 분석을 하시면 다 기본 필요한 거죠. 그다음에 네트워크 히트 플롯이라고 해서 관계를 두 연구와 연구와의 관계를 이 색깔로 그려주는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네트 메저스 그다음에 포레스트 플롯 이런 것들을 그려줬었는데 예, 그래서 랭크를 보여주는 거죠. 플라세보가 이제 기준이 된다 그러면 각각이 또 어떻게 되는지를 쭉 이렇게 랭크로 보여주고 웨이트의 크기도 사기인 크기로 보여주는 포레스트 플롯을 그려줬습니다. 그 외에 다른 옵션들이 있는데 이건 뭐 지금 할 이야기는 아니고 문자로 된 결과들도 이게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예, 보여주고 있고 뭐 이것도 아주 많아요. 내용들이. 그래서 이렇게 있었는데 요거를 약간 업데이트한 거예요. 뭘 업데이트했느냐? 요 나머지 것 똑같고 요 그림을 두 개를 더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림을 두 개를 넣다 보니까 이 과거 것이 이렇게 PDF도 되고 PPT 파일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근데 새로 만들려고 하니까 이게 PPT로 다운 받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업데이트했다기보다는 이거는 그대로 두고 거의 비슷하면서 두 번째 걸 하나 새로 만들었어요. 이 제목이 그래서 Frequentist Method for Network Meta Analysis고 두 번째 거는 제목이 똑같고 여기다 2번만 붙였습니다. 첫 거를 그대로 뒀어요. 그리고 틀도 똑같습니다. 단지 이거면 플롯이 두 개입니다. 앞에 있는 네 개는 빼버리고 앞에 것은 여기서 하기로 하고 두 번째 것은 여기서 하러 가겠습니다. 이것도 약간 보통 하듯이 Study ID를 왼쪽에 넣었어요. 왼쪽에 넣고 TE TASE가 있고, TREAT 1, 2 이렇게 이름을 적고, 플라세보 이것도 똑같이 했습니다. 그 플라스를 보면, 플라스를, 펀넬 플라스를 그렸는데요. 펀넬 플라스도 약간 예쁘게 그림을 그려서 각각의 쌍이 있죠. 이 네트워크 메타 분석이라는 것은 약으로 치면 두 개의 약이 아니라, 이거 보면 당뇨 약이잖아요. 메폴민과 로지어 저조 약이랑 뭐 다른 약들. 쌍들이 되게 많죠. 당뇨와 관련된 그 RCT가 워낙 많으니까 그것들을 모든 쌍들을 다 비교해보는 그런 것이 이제 네트워크 메타 분석이잖아요. 그걸 각각을 비교해서 보면서 펀넬 플롯을 그려주고요. 그리고 펀넬 플롯을 그릴 뿐 아니라 시각적으로도 보고 동시에 이것이 출판 바이어스가 있는지 없는지를 P 값으로 표현해주는 것도 같이 넣어놨습니다. 물론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 해보니까 이 PDF밖에 다운로드가 안 돼요. PPT나 SVG가 다운로드가 안 됩니다. 좀막 시도를 여러 번 했다가 안 돼서 그냥 이렇게 만들었어요. 얘가 좀 글자도 많고 하다 보니 크다 보니까 이게 파일 크기도 7 곱하기 7인치를 기본으로 했어요. 앞에 것은 그렇지 않았죠. 그 다음에 네트워크 스플릿 포레스트라고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요게 있다는 거를. 와, 이거 상당히 좋습니다. 이거. 이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PDF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게 어떤 거냐면요. 아카보즈라는 약이랑 메트포민이라는 그 약이 있는데 그거를 다이렉트로 비교한 논문이 하나 있었고요. 근데 인다이렉트라고 돼 있는 거죠. 인다이렉트. 인다이렉트는 뭐냐? 다이렉트하게 이두 개를 비교한 연구도 있지만 마치 한일전을 생각해보세요. 한일전을 해보면 한국이 일본에게 이기다 졌다 뭐 그런 게 승패가 있죠. 또 한국과 중국과도 승패가 있죠. 그러다 보면 또 중국과 일본과도 하잖아요. 근데 다이렉트로 하게 되면 한국은 일본에 강하다. 근데 상대 전적을 보면 뭐 일본이 더 강하다. 약간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이렉트하게 비교한 점수랑 인다이렉트하게 비교한 점수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대체로는 그 근처에 있겠지만 꼭 같다고 말할 수 없겠죠. 그래서 다이렉트하게 비교한 것이 연구가 있고 하나 있고 인다이렉트 할 때는 어떤지도 아, 인다이렉트도 비슷하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또 다이렉터로 연구한 연구가 두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다이렉트 한 것은 이렇게 있고 보면 다이렉터가 한 개. 그래서 이 다이렉트한 연구와 인다이렉트한 연구를 서로 비교해 주는 그런 표예요. 이게 있는 줄 몰랐는데 이번에 제가 다시 복습하다가
이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래프로 만들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멘타 분석은 뭐 지금 그 네트워크 멘타 분석을 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메타 분석에 대한 강의를 또할 때가 있겠죠. 그러면 다시 또 유튜브나 그 블로그로 광고를 하겠습니다. 그때 광고하기로 하고, 이제 이게 업데이트 됐다는 것만 광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광고했죠. 6월 5일 날 제가 SPSS보다 훨씬 좋은 데이터 분석 강의를 한다고요. 그때는 메타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전체를 하는 게 아니라 잠깐 그 개요 같은 거 하겠습니다. 그 SPSS는 이거 못하니까 SPSS 못하는 메타 분석을 이렇게 쉽게 할수 있다는 거를 잠깐 보여드리고, 다른 그뭐 머신러닝도 잠깐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6월 5일에 그게 있고요. 또뭐 있지? 그래서 6월 5일에 있는 거는 6월 5일에 6시간 동안 그 인터넷으로 SPSS 할수 없는 거, 훨씬 좋은 데이터 분석이라는 강의를 하게 될 거고요. 6월 19일에는 얼마 전에 했던 거예요. 약한달 전에 했던 건데, Excel 플러스 R 데이터 분석을 강의를 하는데 다시 한번더 합니다. 이거는 아주 기초적인 거예요.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어떻게 정리를 해야 데이터 분석이 쉽게 되는가. 그 엑셀로 테크닉, 엑셀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핸들링하는 테크닉부터 해서 기술하는 통계법, 그 다음에 추리 통계. 추리 통계라는 게 보통 말하는 뭐 이런 거죠. T테스트, 패드 T테스트, 아노바, 리피티드 메저 아노바, 공분산 분석, 상관 분석, 회귀 분석, 카이 제곱 검정, 카이 제곱 적합도 검정, 피쉬 이즈 테스트, 맥나마 테스트, 멘틀 헨젤 테스트, 뭐 이런 것들을 로지틱 리그레션 생존 분석까지 하는 겁니다. 이때 물론 로지틱 리그레션과 생존 분석은 엑셀로만 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제목이 뭐냐면 엑셀 플러스 R이잖아요. 그러니까 엑셀, 그러니까 R을 전혀 다루지 못하는 분이 R을 어떻게 배워가기 위한 징검다리로서 엑셀과 R을 같이 이렇게 다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R 하나도 모르는 분이 해도 돼요. 하나도 모르는 분이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는 게더 좋아요. 그래야 더 많이 배우니까. 뭐 알고 있으면 약간 심심할 수도 있어요. 그런 내용들을 여기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한 강의가 되겠고, 요거는 뭐 SPSS를 엄청 아니고 하여튼 꽤 많이 다루시는데 잘 다루지만 조금 더 뭔가 새로운 걸 하고 싶다는 분, 이런 분들이 좋은 강의입니다. 뭐 그런 강의도 있고, 뭐 아직은 공지가 나가진 않았지만 메타 분석 강의도 뭐 많이 원하시면 하게 될 거고, 그다음에 뭐 머신러닝 강의라든지 뭐 데이터 시각화라든지 도움이 될 만한 강의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될수 있도록, 데이터가 너무너무 재밌다. 그러실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강의 들으시고 또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